또 뭐였는데 그래? 아유, 저도 모르겠어요. 또 뭔 일을 벌이는 건지. 뭐? 왜? 뭐? 뭘 그렇게 보냐고? 보면 왜? 너 무슨 과일을 그렇게 허겁지겁? 평소에 과일도 못 먹고 사는 애처럼. 이제 나 뭐 먹는 거 같고도 시비야? 신경 좀 끄시지. 아이, 보영이는 왜 안 와? 금방 올라온다. 빨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들 앉아. 무슨 일이길래 여기까지 오라고요? 지금 사태가 사태니만큼 긴급 논의 좀 하려고 그래. 자, 우선 화면부터 보자. 준혁아. 네. 뭐야 이거? 조용 조용. 자, 보다시피 감자별에 대해서 긴급 점검을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준혁아, 다음. 아,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감자별과 지구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감자별 내부에서 가스 폭발 같은 게 일어나면 일순간에 충돌할 수도 있죠. 진짜요? 대박. 뭐야? 저거 전에 말 왜 잘랐어? 가능성 거의 없다는 말? 뭘? 천체 물리학이 설명 못하는 현상도 많다는 것도 잘랐는데 뭐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자별이 일순간에 충돌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미리 그 순간을 대비하자는 거야. 대비고 뭐고 저거 보니 지금 다 주는 거 아니냐? 아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공룡의 경우를 보니까 100%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공룡이 왜 나와? 이몽, 그것도 몰라? 소행성 충돌하면서 공룡들이 멸종됐다고 그러잖아. 소행성 충돌로 먼지들이 태양을 가리면서 핵겨울이 시작되고 그것 때문에 공룡들이 얼어 죽었다고. 그렇지. 감자별이 충돌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대비를 하자는 말씀이세요? 자, 다음 화면을 봐봐. 준혁아. 벙커를 만드시게요? 아, 그렇지. 냉정이 감자별과 지구가 충돌하면 죽을 확률이 99%야. 그렇지만 공룡이 죽었을 때도 거북이와 악어가 살았듯이 이 지구상에 인간이 한 명도 살아남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더군다나 미리 준비해둔 사람이 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걸 하자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그래서 지하실을 판다고 사냐? 개인이 지하실 파봤자 뭐예요? 도찐개찐이어도 차라리 기존 지하철역이 낫지. 천만의 말씀. 충돌 이후에는 쓰나미가 닥쳐서 해수면이 200m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철역이 전부 물에 잠겨. 해발보다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야 돼. 그것도 대기가 이미 오염이 다 됐기 때문에 100m 이상은 파고 들어가야 돼. 어우, 됐어. 무슨 혼자 꿈을 꾸고 앉았어. 아, 내가 무슨 혼자 꿈을 꾼다고 그래, 이 사람아. 준혁아. 네. 놀라지 마라. 빌 게이츠도 벙커를 만들고 있더라고. 이래도 내가 혼자 꿈을 꾸는 것 같아? 와, 할아버지 멋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들 비웃었지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잖아. 나중에 그 비웃던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됐어? 나는 물론 감자별이 충돌하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야. 하지만 혹시 충돌을 하면 어떡할 거야? 충돌 안 하면 괜히 헛돈 쓰는 거잖아. 그럼 당장 안 죽으면 생명보험에 드는 사람은 다 등신이네. 미리 대비를 해야지. 아, 우리가 돈이 없으면 또 몰라. 돈이 있는데 왜 대비를 안 해? 살 궁리를 해야지. 나는 돈도 없는데 그냥 죽어야겠다. 그래서 나는 벙커를 만들 거야.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들 그렇게 다 알고 있으라고. 네! 대찬성이야! 이모분 안 와? 어, 오늘 공연 연습 있어서 못 와. 형, 아빠가 빨리 오래. 퍼즐 하자고. 알겠어. 쟤 이모부를 왜 이렇게 찾아? 몰라, 둘이 얼마나 애틋한지. 그나저나 아빠는 진짜 벙커 만드실 건가? 에휴, 나더라. 네 아빠 오바를 누가 말리니? 오바마도 못 말려, 네 아빠 오바는. 너 아까부터 이렇게 내 눈치를 봐?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어? 아니? 야, 노수영! 왜? 너 잠깐 일로 와봐. 아, 왜 또?
오라면 와. 니만하면 시비야 진짜. 왜들 그래 또? 왜? 네가 내 노트북 만졌지? 뭔 소리야? 난 안 만졌거든? 우리 집안에 내 물건 함부로 만질 사람이 너밖에 더 있어? 나 아니라고! 왜 생사람 자꾸 날려?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어디가? 거기서! 네가 사라 그럼 내가 사야 돼? 내가 택시야? 어? 이게 안 서지? 아! 너 지금 나한테 뭐 던졌냐? 어라! 너 지금 실수했어! 네가 던진 건 돈뭉치야! 돈뭉치? 일로 가져와. 싫거든? 먼저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그럼 줄게. 내가 미쳤냐? 너한테 빌게? 그래 그럼! 안 빌면 넘어 손을 좀 빌어! 엄마! 주나나라 씨 얼마야? 하나 둘 셋 아흔 일곱 아흔 여덟 아흔 아홉 100? 딱 500이네.